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Look like는 보이다처럼 보이다가 아니다. Nope. 당신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달변가 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걸볼 거냐면요. 일단 이거 한번 영작해 볼게요. 너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요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너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너 행복한 것처럼 보여. 그쵸? You look like happy. 라고 하셨나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제가 볼 것은요, look like예요. 그래서 look like 이 두 가지인데, 이걸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look 보이다, look like 처럼 보이다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자, 근데 방금 전에 너 행복한 것처럼 보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때 you look like happy 라고 해버리면은 약간 Nope. 어색해져 버립니다. 너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여전히 you look happy예요. 그래서 look like 이두 개를 보이다처럼 보이다로 외워버리면 우리가 쓸때 헷갈리게 됩니다. 행복해 보여, 행복한 것처럼 보여, 둘다 you look happy예요. 자, 그러면은 look like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일단 look like를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아, 외우셔도 좋아요. 본인이 잘쓸수 있으면은. 근데 제가 더잘쓸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like. 일단 like가 뭔지를 아시면 돼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영어하는 거를 좀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친구도 like를 진짜 많이 씁니다. 엄청 많이 써요. 뭐, yesterday it was like, he was like, it looks like, it looked like, it feels like, it sounds like. 라이크를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싶을 정도로 라이크를 엄청나게 쓰거든요. 한마디로 외국인 친구들은 라이크란 단어 말 그대로 라이크 합니다. 그럼 그 이유를 말해 드릴게요. 라이크는 뭐냐? 라이크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묘사하고 비유해 줄수 있습니다. 묘사, 비유. 이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 행복해 보인다 하면은 행복해 보인다라는 말은 행복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추상적인 말이에요. 사람마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되게 행복한 강아지 같아. 강아지란 대상이 머릿속에 그려지셨나요? 그쵸? 행복해 보인다는 추상적이지만 행복한 강아지 같아.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죠. 그럼 이럴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You look like a happy puppy. 이때는 like가 와줘야 합니다. 왜냐? 묘사하잖아요. 다시 한번. You look like a happy puppy. You look like a happy puppy. 하면은 너 되게 행복한 강아지처럼 보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happy는 그냥 행복한이라는 약간은 추상적인 느낌이지만 like를 써줌으로써 너 되게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묘사, 대상이 나오게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Look like 뒤에는 명사랑 명사절 접속사 대시 온다라고 외우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다시 이걸 공부를 했어요. Like는 세상의 모든 것을 비유해 주고 묘사해 준다. 그러기에 많이 쓰인다. 이거를 좀 기억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sounds like, feel like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I feel happy 하면은 나 행복해 이거예요. 행복한 기분이 들어죠. 근데 I feel like I'm flying 하면은 날고 있는 것 같아. 즉 정말 기분이 좋아를 묘사해 줄수 있죠. 그래서 like의 역할만 기억하면은 sound like, look like, feel like를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look like는 그래서 누군가 닮았다 할때 되게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간장 같은 거, 간장이랑 콜라 많이 헷갈렸잖아. 간장을 보면 콜라 같죠? 그러면은 it looks like Cok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야 이거 콜라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콜라처럼 보인다로 직역해도 좋지만 그냥 뭐뭐 같다라고 하시면은 it looks like Cok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예전에 김제욱 맞나요? 김제욱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개그맨 김제욱. 어쨌든 그러면은 너 김제욱 닮았다. You look like 김제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표현하면 되겠죠. 너 엄마 닮았다. You look like your mother. 너 아빠 닮았다. You look like your father. 그쵸? 이때 아빠처럼 보인다. 엄마처럼 보인다. 처럼 보인다로 외워버리면 어색하죠. 야, 너 엄마처럼 보인다. 되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엄마 닮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닮았다 할때 우리가 similar 이 표현 이외가 잘안 나와요. look like를 꺼낼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 look like가 처럼 보인다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ike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묘사해 줄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달변가 영쌤이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